자, 첫 번째 가수는 63호 가수입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약간 말로는 제가 이기겠다 이기겠다 하는데 30호님이 워낙 그 색깔이 깊으신 분이셔서 하지만 뭐 상대가 누구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공연을 하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왔듯이 멋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선곡이 이문세 선배님 곡이에요. 아이고. 이문세 씨의 어떤 곡? 휘파람이라는 노래 선곡했습니다. 항상 감성적인 발라드를 못할 거다, 두렵다라는 걸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었고 어느 무대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곡들을 피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112라운드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리드미컬하고 노래를 좀 가지고 놀고 흥을 폭발시키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30호님과의 라이벌전이지만 제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과 싸우는 무대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63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1라운드 때 진짜 잘했지. 1라운드도 너무 잘했고. 다 잘했어, 둘 다. 발라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 내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사과로 덮인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감사합니다. 이야. 놀래. 오. 잘했다. 너도 잘했다. 진짜 담백하다. 이야. 아, 정말 명치를 아주 시게 때리면서 들어오는 감동이었고, 제가 굉장히 보기 좋은 것은 음 하나하나를 허투루 내보내질 않아요. 모든 소리가 그냥 다 본인 거라는 게 그게 느껴지게 하는 거의 유일한 참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좀 발라드의 노래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 음악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듯이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제가 눈이 이상한 건가 싶은데 뒤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서 막 그런 막 아우라. 아, 물론 조명도 있는데 예, 예, 예. 조명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도 조명인 건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빛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만 같은 그 착각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감동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곡을 정면 승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뭐 특별한 무슨 리듬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요즘 스타일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곡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야 이거 좀 희한하네요. 그냥 전공법으로 노래를 하는데 63호 노래 같아요. 게다가 지금 세대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들었고요. 극찬이다. 앞으로 무슨 노래를 하더라도 63호 노래일 것 같아요. 아, 극찬입니다 정말. 와, 그래서 63은 정말 귀한 가수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옛날 가수 같은데 너무 현대적이고 그러면서도 감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되게 뭘 과하게 안 하잖아.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라고 계속 느꼈고.